사냥 부장이다. 주차기를 태운 화물차가 주택을 덮쳤습니다. 벽돌을 쌓아 올린 당장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산 동래구의 한 내리막길에서 사고가 난 건 오전 7시쯤. 여기 역공하니까 집이 허물어지는 줄 알았지. 깜짝 놀라서 나와봤지. 나와본 상태니까 이 차만 들어와 있지. 뭐 아무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화물차가 운동을 마치고 주택 근처를 지나던 60대 여성을 덮치면서 안타까운 인명사고도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주택과 담벼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고 당시에 운전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물차 운전기사 50대 A씨가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내리막길을 따라 70m 거리를 차 혼자 움직인 겁니다. 전문가들은 경사로에 차를 세우고 자리를 비울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합니다. 고인목을 사용하여 미끄러지는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좋고 또 이제 고양이들을 연석이나 적적으로 조절을 하여 혹시 미끄러지더라도 여기나 연속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화물차 바퀴에 고인목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시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계획입니다. YTN 수상입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서울 강안동에서 승용차 한 대가 기계식 주차타워 입구를 들이받고 10m 아래 지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